안녕하세요. 자, 시간은 84년 쥐띠죠? 쥐띠에 대해서 8월 운세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거북도사님의 좋은 운세를 좀 나오게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펼쳐가면서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84년이 뭐냐? 갑자생이네. 아이고, 굉장히 자존심 센 양반이네. 자. 어디 구성판을 보니까 요 말부터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수소 양단이라. 수소 양단이 뭐냐면 쥐가 쥐구멍 있죠? 쥐구멍에서 머리를 착 내밀고 요쪽 보고 저쪽 보고. 요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요쪽이 위험한가? 저쪽이 안전한가? 요걸 따지는 거거든. 즉 양다리를 걸친다는 거 있죠? 왜? 내가 이쪽 정세, 저쪽 정세를 잘 봐야지 내가 안전하게 내 이득을 취할 길이 생기니까 이 달은 그것이 꽤 중요한 달인 것 같다. 왜? 마음이 너무 의욕이 이제 막 너무 지금 부풀어 있어. 그래서 눈치를 잘 봐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자, 일 얘기를 하면은, 지금 사람은 본능이,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돈이 당사면 배 아프다. 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뭔가가 좀잘 되니까 씹는 사람이 좀 있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자, 이럴 때는 고놈은 코를 납작하게 이제 밟아줘야 되는데, 아, 요거 참, 어찌됐든 내가 1등 하겠다는 승부욕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있어. 이게 너무 많으면 좋기도 하겠지만은 조금, 내가 눈치를 보고 상황을 살피는데 조금 아차! 그럴 수가 있거든. 요거를 조금, 물론 이제 자신감과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눈치를 좀 이렇게 많이 봐라. 예? 왜? 그런 거 있죠? 옛날에 그 만화 영화 톰과 제리. 그 눈치를 잘 봐야지 고양이를 이겨먹잖아. 응? 고양이를. 쥐가. 요런 거. 아이, 그러네? 왜 피규어로 그 톰과 제리, 그 인테리어, 그런 게 있죠? 그 인테리어 소품들. 그런 거좀 하나 구입해갖고 놨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눈치 저 눈치 봐야지 되니까, 요놈께. 그게 왜? 그 타임에 안 맞으면 안 되거든. 자, 우리 거북도사님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거북도사님의 어디? 아이고, 이건 목욕욕자야. 목욕욕자는 뭐냐면은 바로 정신과 몸을 깨끗이 한다. 내 몸에 우중충하게 깃들어 있던 복잡한 거 아니면 우중충하게 깃들어 있던 내가 뭐 이렇게 좀 뭔가 껄쩍지근한 걸다 벗어던지고 깔끔하게 새로운 기분으로 뭘 해라 이겁니다. 한장더 뽑아봅시다, 카드를. 자, 우리 거북도사님의 두 번째 카드는 월. 희망. 자, 우리가 낮에는 태양이 신이죠. 밤에는 달이 신이죠. 어둠의 신, 여신. 근데 이 여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에 되고 안 되고는 여신이 결정한다고, 항상. 우리 집안에서, 남자분보다는 집안에서 있는 여자분의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자, 어찌되든 그렇게 이달에, 그렇게 여신의 행운을 한번 빌어가면서,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돈 얘기를 한번 해보면 84년도 쥐. 응? 돈이, 이달에는 돈의 여유가 좀 있을까? 근데, 무언가 자꾸, 투자를 하려고 그러네? 이걸 좀 불리려고. 아, 요거 조금 이제 좀 위험한데.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실수하는 게, 뭐, 믿는 사이다, 뭐 하여튼 이런 사이에서 말썽이 많이 나거든. 항시 서류,
서류 작성이 있죠? 요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명확하게 서류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아주 조건부, 부가적인 것도 낱낱이 적어갖고 나중에 상대가 꼼짝 못하도록 요런 거를 좀 해야 돼. 왜냐면 욕심, 내가 이거를 좀 하고 싶으면 내 욕심 때문에 그 서류를 비록 작성한다 해도 부가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에이, 뭐, 그건 뭐 그냥 당연한 거지. 요렇게 지나가다 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이달에는 그런 것이 마음에 영 껄쩍지근하니까 조금, 한번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자, 우리 거북도사님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자, 그래, 맞아. 이건 간짜야. 여자가 세 분 있는 거야. 할머니, 엄마, 큰 언니. 이렇게 셋이 있으면 온 집안이 들썩들썩. 그거야, 바로. 우리가 조선시대의 뭐 소설, 그런 얘기 있죠. 궁중비화에서 여인천하라. 이런 궁중소설이 한 10권으로 돼서 나오는 책도 내가 본 것 같은데, 세상에는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건 다 여자의 지혜다. 이게 간살 간자가 똑같은 겁니다. 여자가 방패를 들었으니까 오죽해. 방패는 남자가 들고 싸울 때 하는 건데 여자가 방패를 들었으니까 이건 뭐 대단한 거지. 그렇게 큰 지혜를 좀 써라. 바로 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가시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인연 얘기해 봅시다. 사랑 얘기지 뭐. 이건 모든 거 사람과 사람의 사랑, 인연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자, 이달에는 그런데 공직자, 공무원이죠. 아니면 은행원. 아니면 뭐 군인, 요런 그 공인들을 만날 기회가 꽤 있네.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그 사람들은 어느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일반인이라고. 틀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그 일머리를 당할 수가 없어. 꼭 실수를 해도 내가 한단 말씀이지. 요것이 조금 문제가 되니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좋은 인연 되고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나쁜 인연 되는 거야. 좋고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조금 더 자세하고 내가 어떤 인연을 맺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알고 막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왜 그러잖아,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사람을 상대해야지 사회를 살아가니까 조금 더 알고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럼 커북도사님에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유, 복자네. 이것은 내가 머리를 쓰되 사람의 머리가 비등비등하거든요. 상대, 그리고 내가 해서 상대방이 어떤 머리를 쓰면 나도 그 사람이 어떤 머리를 쓴다는 걸 알아. 반대로 상대도 내 머리를 알아. 그런데 그때 진정성이 있고 성실한 그런 액션, 행동을 하셔야 되겠다 이거지. 나 혼자 넘어 저기 하지 말고 모든 것은 진정성이 있는 데서 이루어지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카드 한 장 더 뽑아 봅시다. 조금 뭔가 껄쩍지근한 것 같으니까 어디 봅시다. 무자네. 그러나 자신감을 갖고, 이것은 무자는 젊은 청춘 장정이 칼 하나 딱 들고 어이 누구든지 나한테 와, 이런 패기와 기계와 백장을 가졌다는 소리예요. 성실하고 진정성 있지만 기상은 좀 상대한테 눌리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봤는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 꼭 이번 이달에 알고 싶은 게 있죠? 돈, 사랑, 일, 그 이외에 뭔가가 알고 싶은 게 지금 있을 거야. 그거. 자, 어디, 거북도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디 봅시다. 사랑, 뭐 사랑 얘기가 나오냐. 이것은 사랑해, 바로 사랑해, 요 얘기입니다, 요거. 이게 자자인데 쥐를 나타내는
자예요. 이 사랑 얘기는 너무 좋은 거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사랑 얘기는 사랑은 뭡니까? 자,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데 근본이 사랑이거든. 한 장 더 뽑아봐야겠다, 여기서. 어떤, 이 사랑을 어찌하라는 것이요? 아유, 조절하려네. 이건 고물의 정이야. 고물의 정은 딱 이렇게 일방적으로 딱 직진하는데 그러지 마. 조금 쉬엄쉬엄 가. 하고서 밑에서 딱 잡는 거야. 즉, 일방적으로 직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탐을, 텀을 두어 가면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84년생 같으면 이제 젊으신 분이죠? 젊으신 분들을, 저, 뭐야, 그, 저, 우리, 저기에 댓글란에, 응? 댓글 있죠? 댓글들 좀 남겨갖고 서로 또 좋은 사람들 이렇게 한번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주거니, 받거니, 친구도 하고, 뭐, 같은 나이들이니까 같은, 응? 한번 그렇게 하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 응? 혼자보다는 둘이 낫죠? 슬픔은 나누고, 기쁨은 배가 되고, 그것이, 좋겠죠? 자,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 좋은 것은 참고를 하셔갖고, 좋은 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저도 빌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